파워풀한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의 R&B 발라드 고음 종결자 디셈버 디키이십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다시 그 길을 만나서 한참을 걸어도 걸어도 익숙한 거리 추억 투성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벗어나려 좁아든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뭔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의 그 자리 모습이 살아오는 뒤에 돌아가야 하는 나 쉬운 길은 없어서 돌고 돌아가는 길 그 추억 다 피해 이젠 다와가 보여서 발걸음 재촉하려 하다 너무 많았던 추억뿐인 걸 나랑 상팔에 다주던 이 길뿐인데 부득하니 한참 생일이란 가득 네 모습을 그 속옥을 지나려 네 듣는 한 걸음 천천히 두 눈을 감고서
대단한 접전입니다. 인센스냐 미다스의 손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한 212대 복면 가왕은 바로 자, 자리를 유지하느냐 자리를 빼앗느냐. 결과는 바로 누가 가왕입니까? 가왕은 바뀌었습니다. 인센스가 새로운 가왕으로 등극합니다. 212대 복면 가왕은 인센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확인하시죠. 투표 결과는 55대 44. 아, 가왕 자리에 새롭게 앉게 되는 인센스입니다. 황금 가면과 가왕 가운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정말 바라던 건데, 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무대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새로운 가왕 등극입니다. 인센스. 다음 주부터는 인센스가 가왕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가왕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4연승에 성공했던 미다스의 손, 과연 이분 누구신지 이제 정체를 공개합니다. 궁금해.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미다스의 손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잠들지 않는 내 어린 가슴이 숨을 쉰다. 그리운 시간 속 그대여. 너무 어려운 노래를 쉽게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천재 같은 느낌이었어요. 미다스의 손입니다. 제 어릴 적 롤모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감고 들으니까 너무 잘 그린 정유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 노래가 좀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새것 같은 목소리로 무르익게 노래를 하는지 마음을 좀 후벼파는 좀 깊은 진한 여운이 좀 짙게 남아있어요. 이분은 정말 라이브를 보셔야 한다고. 아주 다양한 장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최고의 보컬이다. 천천히 두 눈을 감고서 길은 어디에. 자, 이제 미다스의 손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누구야? 누구세요? 이분은 바로 파워풀한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의 R&B 발라드 고음 종결자 디셈버 TK씨입니다. 와, TK. 아, 그럼 이렇게 할 만하지 노래. 아, TK, thank you. 복면가왕의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던 디셈버 TK입니다. 복면가왕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본 적 없었어. 내 맘 들 것 같아. 사랑하니
야, 대단한 고음 실력을 선보이면서 가왕 자리를 8주 이상 지켜내셨고요. 아쉽게 가면을 벗게 됐습니다. 아쉽다. 처음 가왕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일단은 저희 팬분들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즐거웠고요. 어머니께도 효도할 수 있는 순간이어서 함께 하면서 너무 감동이었고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워낙 노래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노래방 우상입니다. 맞아요. DK 씨 노래 중에 노래방 차트 1위를 석권한 노래가 있다고요? 네, 심이라는 리메이크 곡인데요. 예. 얀 선배님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개 다 1등을 해가지고. 원래 원곡보다 키를 좀 높이 올려서 부르셨어요? 네, 원곡으로 가다가요. 2절 중간에 플러스 2 해가지고요. 사실상 쉽지 않은 곡인데 더 쉽지 않게 해서. 나 저기 그 쉬스건도 좋아해요. 디셈버 쉬스건 말고 스틸하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스틸하트 쉬스건을 왜 대규 앞에서 얘기합니까? 나 정말. 야, 그래 형님 잘한다. 너를 정말 사랑하나 봐. 맞습니다. 네. 찐팬이네. 멋있다. 좋아해. 그러면 원곡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My love is gone. 네가 보고 싶은 날에 눈물 한 방울에 하루를 버텨. One love is you. 벌써 날 잊었겠지만 아직도 난 I wait for you. 예예. 아니 근데 두 곡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형 어디를 부른 거예요? 제가 부른 바로 뒷부분을 이제 선배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네네네네. 실제로 노래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고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노래를 뭐 같이 또 연구하고 연습하고 발전하는 친구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메일로 노래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장문에 그 코멘트를 달아서 목 상태 체크하면서 저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저한테도 고마운 일입니다. 아, 멋지다. 네, 시간 쪽에서. 예, 옹성은 왜요? 예, 저 친구 노래 들으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메일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음해서 한번 보내봐봐요. 근데 홍성은 선수 제가 이제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네. 잘생긴 줄 알았는데 너무 잘생기셨네요. 와, 주머니 바꾸니. 아니 사실은 저도 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김정서 선배님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예. 그때 저한테 아주 소중한 티칭을 해주셔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오랜 시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친구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잖아요. 아 노래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이 오늘날에 또 우리 DK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구보다도 아쉬운 게 저 거야. 네네네. 네. 아 이제 작별을 네. 해야 됩니다 저희와. 앞으로의 포부와 목표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단독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12월 말일 날 합니다. 그리고 앨범도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30년이 지나도 김정서 선배님처럼 음악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한계 없는 고음으로 모두의 귀를 사로잡았던 DK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8대부터 211대 가왕 미다스의 손 디셈버 DK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만큼 복면가왕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죠. 저보고 계속 가왕님 가왕님 해주시잖아요. 그 들을 때마다 좀 송구하고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좋은 자리에 있어서 더욱더 무대에 대해서 집요하게 고민하고 음악인으로서도 굉장히 공부가 많았고 성장이 많았어요. 가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있던 가장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멋지고 좋은 모습들. 이거 가면 안 주시나요? 부활 아름다운 사실을 불렀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하지만 나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던 그리운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설로 남아 계신 락밴드이기 때문에 가왕에 올라갔을 때 이거를 부르는 것이 좀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무대는 아름다운 사실이 아닐까. 가왕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왕한테 졌다라고 도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유영석 선배님께서 공부하면 가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가왕은 공부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해. 그냥 듣고 감탄하는 수밖에 없죠. 저한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짜릿한 극찬이었거든요. 네, 기억에 남습니다. 복면가왕에서 내려온 건 너무나 아쉽지만 지금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랑할 수 있는 곡을 반드시 만들어서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닿으면 무대도 황금빛으로 물들 거예요. 가왕 미다스의 손, 디셈버 DK였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